상황은 빠르게 다시 볼게요. 상황이 무슨 뜻이라고? 다가오는 거야.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고 너는 왜 여기서 러는 뭐라고? 선거 출마. 너 왜 반선거에 출마 안 해? 라고 하니까 노웨이가 뭐? 부정표현이라고 속축해서 하면?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야. 맞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I have a thought는 현재 완료의 뭐? 경험.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왜? 리더들은 스페셜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뭐가 생냐? I don't think. 목적. 네, 접속사의 목적절이지. 야, 방금 했잖아. 나는 생각하지 않아. 무엇을 생각하지 않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Like는 여기서 그냥 뭐뭐처럼 뭐뭐 같으냐. 나와 같은 사람이 can be called, 수동태로 불렸어요. 리더로서 불리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거고. Why don't you mean? 그게 무슨 의미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굉장히 좋은 리더십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너는 굉장히 친절하고 누구야? 뭐하대? 외향적이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역식 동사 나왔어. 너는 또한 사람들이 get along 하기를 도와주잖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줘. help는 오형식에서 목적격과 목적격고의 관계가 능동이면 뭐랑 뭐가 온다? 그렇지. 동사 원형과 to 정사가 오더라. 맞아? 그래서 결론 get to get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I'm no dumb. 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뭐에 대해서? 너가 선출될 거라는 걸. 어떻게 하면? 그렇지. if 주어 동사 만약 뭐뭐라면 당신이 출마한다면 선거가 선거에 선출될 거라는 거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쭉 내려갈게요. 자, 또 이렇게 자 우리 지중이 패킹. 자, 한 줄 읽고 한 줄씩 읽고 해석하자.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걸? 좋은 리더십을 가져야지 자격을 보세요. 보세요. 브레인은 사형식 동사야, 그치? 나에게 언제 얘기했냐면 오늘 오후에, 이 오후에 get 이하를 말했어. 뭘 얘기했냐? 내가 그래도 good 리더십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그치? 내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그 다음에 나온다. No one,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have ever told 뭐해준 적이 없대? 말해준 적이 없어. 나에게 그것을 말해준 적이 없어. 전에 나한테 그거를 말해준 적이 없어. 얘도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그것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어. 너 리더십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던 거지. 그치? 쉽게 말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Why does he think so? 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he는 누구야? 여기서 he는 누구? Brain is brain. Brain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진 거야. 아마도 그는 단순히 trying to be nice. trying to 무슨 뜻이에요?
노력하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to be라고 하면은 be가 여기서는 되다잖아, 그쵸? 어떻게 되려고 노력한 것 같아? 그냥 나이 친절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야. 얘가 왜 나한테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아,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 나한테 친절하고 싶었나 봐 라고 넘겨짚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말이야, however, 근데 when he said that to me, 그가 나한테 그것을 말하고 나서. 괜찮아요? 자, 그가 말했다, that을 누구한테? 나에게 말했대. 자, say야,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전치사를 간접 목적으로 빼버리면 자형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그치? 얘는 지금 전치사 풀을 데리고 와서 삼형식으로 전환된 문장이에요. 그치? 표시 잘 해두고. 그가 나한테 그것을 말해주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어. Time to be. 자, 지용 기억할까요? Start랑 begin은 뭐랑 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 Start랑 begin은 그래서 to think도 가능하고요. Thinking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Can I really become a leader? 내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그렇지? 그랬더니 얘가 또 혼자 말해.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리더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 해석. 시력? 비전. 약간 계획. 비전? 계획.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능력으로 다양한 상황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 굿. 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모티베이트, 동기부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대. 여기서 to motivate는 무슨 용법인가? 무슨 용법인가요? 형용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 수식 중. 자, 어쨌든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여기서 비전, 목표, 능력, 다 이게 뭐야? 여기서의 말하는 리더의 자질인 거야. 누가 생각하는? 얘 자신이 생각하는 자질. 그러니까 퀄리티인 거죠.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얘기해.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이해돼요? Any of those things. 그가 뭘 가리키고 있는 중? 그렇지, 리더에게 필요한 비전과 목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능력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Then I suddenly start to wonder. 내가 갑자기 뭐 하기 시작했대? 궁금하기 시작했대. Wondering 됩니까? 되죠. 내가 갑자기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궁금하기 시작했냐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했죠. 그치?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도 되죠. 이 경우는 뭘로 대체가 가능하죠? 뭘로 대체 가능합니까? 네. 그렇지. 되죠.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인지 아닌지로. 근데 웨더는 보통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중? 왜들은? 그렇지 그렇지. 오 많이 늘었다. 원달 궁금해하다.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원달에 걸린 목적어지 그치? 그럼 얘는 왜달로 바꾸면 더 인지 아닌지가 될 수 있어. 뭔가 인지 아닌지. 자 그것들이 오로지 오직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이 오직 그 자격들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인지가 궁금해진 거지 그치? 여기서의 only quality들은 뭘 얘기해요? 역시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만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걸까?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지. 이해돼? 정말? 네. 좋아. 그럼 여기 R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얘에 맞춰진 스위치인 거지. 얘가 복수 주어니까 R도 복수 동사로 갖고 온 거다. 굳이 많이 늘었다. 자 우리 많은 이런 퀄리티들이 정말 리더들한테 필요한 건지 유일한 자질인지 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Maybe I'm wrong. 아마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지. 그 다음에 Maybe there are other leadership qualities. 아마도 다른 자질들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린 이유는 뒤에 그렇지 복수주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 decide to 저 decide랑 to 부정사는 같이 묶인다. 내가 뭐 하기 시작했대?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 라고 하죠. 괜찮죠? 좋아요. 자, 본문 3과는 쭉 내려가서 본문 4로 갈게요. 지금 쉬워 안 쉬워? 쉬워? 확실해? 자, 1부 해석 시작. 나는 곧 그 이유들을 깨달았다. 자, be surprised that 주어 동사 나오지. 자, be surprised 내가 that 이하에 놀랐던 거야. 그래서 얘 다음에 내가 왜 놀랐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와요. 왜 놀랐는지. be surprised that 많은 리더십의 스타일들이 있다는 것에 놀랬던 거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여기 RN이요. 뭐 때문에? Many different leadership styles 때문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이유들을 깨달았어요. We belong to many different groups.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다른 그렇지, belong to가 무슨 뜻이죠? 그렇지, 속하다야. 어디에 속하 있냐면 우리는 다양한 그룹들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양한 situation, 상황들에 모두 있대?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they all go for different leadership style. 그래서 뭐 한대? 각각 다
속에 여러 번 한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네이가 가리키는 것들이 뭘까? 오, 좋아. 그룹과 상황까지. 잘하네. 자, 그룹과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각각의 그룹, 유니크 시츄에이션은 동사 어디? 디터마인즈야. 디터마인즈. S가 붙은 이유. 오, 좋아요. 좋아요. 위치가 각각이잖아. 각각. 위치는 단서 취급한다. 이 각각의 유니크한 상황들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가장 베스트한 리더십의 스타일들을 결정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좋아. 그래서 얘가 얘기합니다. I'm a part of many different groups. 나는 어떤 거래? 나는 이 다양한 그룹 중에 그저 한 사람일 뿐이고 일부분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I have a different responsibility. 뭘 가지고 있대? 그래, 나는 그 그룹 안에서의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던 거죠. 맞지? 좋아. 그 다음에 마지막 줄 7개 해서 한 줄씩. 읽고 난 후에 말이야. 그치? After, IND 붙였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나는 더 자신감 있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I discovered that I have some quality of a green reader.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안부터 수업. 네. 나의 클래스메이트잖아. 학교 반 친구들. 네. 학교 내 학교 반 친구들. 네. 생각한다. 그린 리더가 우리의 학교에 좋다고. 저는 원하는 요즘에. 좋아. 여기까지 봐. if 나왔어. 그치? if 하고 주어 동사 뭐뭐라면 그 다음에 진짜 주어랑 동사가 나올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보여? 잠깐. 그럼 여기서 한번 끊기겠죠? 만약에 나의 클래스메이트 반 친구들이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됐어?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린 리더가 우드 메이크 만든다면 무엇을? 우리 반을 더 좋게 만든다면 됐지?
여기서 목적격 보어는 말이에요. 형용사로서의 목적격 보어야? 형용사로 들어간 목적격 보어예요? 이 말 이해돼?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이 보어가 가지고 오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야?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better, 더 좋게,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형용사가 들어간 오형식이 들어간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반 친구들이 green leader, 녹색 리더가 우리 반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they might pick, 그들은 might pick, 아마 선택할 수도 있겠다. 누구를? 나를 to be 뭘로? 반대표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 얘도 오형식인 거고요. 얘도 오형식이야. 나를 반대표로 선택해줄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let's try. 그럼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경한. After. 찾았어요, 부터? 자, 얘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정말? 전치사야. 왜? 너 왜 전치사라고? 그렇지,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온다는 공식이 적용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지웅아, 애프터나 비포 있잖아. 얘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전치사랑 접속사의 차이. 구별 어떻게 해?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는데 접속사는 뒤에 명사 절이. 그렇지, 주어 동사가 오잖아. 절의 형태가 오는 거야. 얘는 절의 형태를 가지고 오고요. 얘는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오는 차이야. 그래서 문장에서 after reading이면 아, 쟤는 전치사로서 쓰인 after구나. 근데 만약에 after 주어 동사였으면 쟤는 접속사로 쓰인 거구나 하고 파악하셔야 된다. 이해됐어요? 좋아. 여기까지 하고 지용이는 마저 형상평가 풀고 채점하고 있을 겁니다. 자, 나은 한발 강남 잡아 나갈게요. 아, 한발은 계속 풀어요. 지금 해당 안 되니까. 네, 강남. 본문 맨 앞에 펴주세요. 4번 본문. 내용이 굉장히 적어서 빠르게 끝낼 수 그냥 선명하게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넣어놓으면 돼요. 계속 넣어놓으면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 그린 중학교의 100명 학생들의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We first discussed the lunch and use marketing for money. 우리는 첫 번째로 네. 현명하게 쓰고 있는가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에 주어에 맞는 수일치 한 거죠. 얼마나 당신의 돈에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리설트에 대한 수일치예요. 그 결과를 한번 봤고요. 우리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얼마나 현명하게 소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됐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관계 다형식이고요. 여기 간접 의문문 우주동 나온다 얘들아. 우주동의 형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Are you? 라고 물어봤지. 그 다음에 서연이 세 번째 줄 as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적자면 디폭사 내 생략돼 있는 거고.
spend on it 어디 어디에 소비하다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정도겠죠. 여기서 돈이나 시간을 뜻해요. 자,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이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인 거죠. 이해하나요? 너무 빠르지 않죠? 화진, 이해하나? 좋아. 그 다음에 서진, 나머지 두 문장 서진이가 읽고 싶어 하자. Managing money is not easy and becoming a smart spender is easy. 돈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고 독특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대요? Take effort. 까지가 주어인 건 이해돼? 커밍 되는 것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노력을 필요로 하더라. 자, 동명사 주어에 단수 동사 나온 거지. 단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잡는 건 자, 우리의 설문조사는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접속사 대시야. 무엇을 보여줬냐면 학생들의 대다수가 생각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여기서 얘들아 the majority of students 이게 복수죠. 복수에 맞는 수일치를 해줍니다. things 아니고 think야 think. 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들이 돈 소비에 현명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고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엔 꽤나 힘이 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다음 넘어갈게. 학교에서 본문 4가 나왔나요? 자, 우리 윤상이가 여기 다 해볼 겁니다. 말 많지 않아? 그치? 짧? 많지 않아? 아무도 몰라. 자, 일단 퀘스천 윗부분부터. 이해하여?
부정사 역할 중에 목적어의 위치에 들어간 거고요. How to 부정사의 에 굳이 하자면 How 다음에 들어 뭐 들어가야 돼? How 주어 그 다음에 풀면요? 이게 조동사가 들어가는 뭘까요? 슈드가 들어가요. 슈드. 그래서 how 주어 how I should solve this problem을 how to solve라고 줄어버린 거지. how I should solve의 생략 형태가 지금 여기서 how to solve가 된 거다. 알았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다 물었나요? 우리 네 명? 좋습니다. 아, 현지. 이쪽. A.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 정도를 생각하면 되죠. 가계부한 뭐 보자. You use the. You use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너는 너의 대부분의 돈을 주의 초반에 주의 초반에 써버린 거야.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뭐뭐의 초반에. 자, 여기서는 주, 한 주만에 너의 돈을 모두 use up 해버렸다. 다 써버렸다. 그죠? 공동연장 봤더니 돈 다 써버렸더라. 일주일 만에. Here my key. 여기 내 팁이 있고요. 난 돈 캐리. Don't carry around more of your weekly amount. 너의 일주일 용돈을 한 번에 다 가지지 않다. 그렇지. carry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다니는 거야. 가지고 다니는 거. 단어 정도 알아야 돼요. carry around, carry about 막 이런 거 말고 carry around가 가지고 다니는 거. 가지고 다니다. 너의 일주일치의 돈을 다 가지고 다니지 말고요. divide the money into days. 요일마다 돈을 나눠라. 그래. 돈을 나눠라.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돈을 day, 날마다 나누세요. 그 다음에 then carry only. Then carry only the money you need for each day. 자, 그리고 나서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carry해라. 가지고 다녀라. 명령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가지고 다녀요. 돈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이제 현지 할 수 있다. 어떤 돈을 가지고 다니래요? 매일 너가 필요한. 그렇지. 너가 매일 필요한 돈을 가지고 다니세요. 자, 서진아. 이 사이에 생략된 건 뭘까? 위치. 걔가 뭔데? 왜 위치야? 관계대명사야. 그럼 어떤 관계대명사예요? 위치 혹은 대시겠죠? 어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을 봐. 불완전해요. 그쵸? 뭐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자, for each day는 매일매일 날마다 라는 거야. 그치? 얜 문장 성분에 해당 안 돼요. 주어 동사 뭐가 없으니까 need 뒤에 너는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하는지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얘를 뭐라 그래?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다라고 하는 거지. 자, 돈 많이 갖고 다니지 말고 나눠서 매일매일 쓸 만큼만 가지고 다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연이 퀘스천 부분. 헬로. 해석. 나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Have PP에다가 ing 더한 거지. 나 아직도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목적이 들어가지. 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돈 모으고 있어요. However. 자, spend 다음에 end 나오고 slave 나온다. 둘 다 과거로 병렬 구조 맞춰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또 나와. Have been, ing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진행 중인 거야.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의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중인 거. 현재 완료 진행형. 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대번아, 형성평가 풀어야죠. 형성평가 풀어야죠.
시험은 준비해왔어야지. 다음에 to save money 사진. to save money. you need to have a title. 네. 필요가 있어. 무엇을? 타이터가 뭐야? 타이트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타이트 무슨 뜻이에요? 더 빠듯한 건데 ER 비교급조 더 빠듯한 버즈 무슨 뜻?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돈 개념을 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윤성이 For example. My family will decompose your money better. 이 규칙을 따름으로써 너는 너의 돈을 더욱 좋게 관리할 수 있다. 있다. Then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a ticket. 그러면 너는 티켓을 사기 위한 돈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by, ing, 전치사 플러스 ing,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한다. 자, 그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기서의 그 규칙은 50, 40, 10이겠지. 그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너는 너의 돈을 조금 더 잘 관리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으겠지 모으기 위해서 투구정사의 목적이다. 현재 완료 진행 잡고 by ing 잡고 투구정사 목적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 다음에 다 끝났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퀘스천 부분 우리 현재 차례 왔네요. 네. I need my life to buy things. Let's say 나는 이제 나는 할인 중인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해. If something on sale, I buy it. Or so I don't need it. 만약 무언가가 세일한다면 나는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 좋아. 일단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자, 난 민지고 나는 할인하는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해. Like 투구정사. 근데 여기서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buying도 대체가 가능해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것이 on sale 중이라면, 자 if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 가정법이지. 만약 뭐뭐라면 나는 그거 사더라. Although I don't need it. 내가 그게 필요하지 않더라고. 양보 두 가지 나왔죠. 자 last week. Last week I bought two T-shirts on sale, but I already had it. 지난주에 나는 할인 중에 티셔츠를 샀어. 하지만 나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 맞아요. 여기 many 티셔츠의 생략. 나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도 샀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서요! 가자. binding.
빙즈야. 빙즈는 못 쓴대. 왜 얘는 주어에 대한 스위치를 단세에다 맞췄을까요? 너무 많이 했다. 빨리 대답해 주시죠. 정답을 나에게 줘. 왜야? 그래, 바잉이 뭔데? 동명사 주어로서 쓰였잖아요. 동명사 주어는 단서 취급한다. 허진아, 넌 지금 바잉을 쓸 때 위에 동명사라고만 쓰지 말고 동명사 주어는 단서 취급한다. 한 문장이라도 써.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물어볼 때 왜 이지야 이러면 동명사 주어가 단서 취급하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어? 자, 만약에 너가 물건을 살 거라면 활용하는 물건을 사는 게 좋지. 어떤 거? You need. 네가 필요한 물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자, 당신이 필요한 물건을 살 거라면 세일한 거 사는 게 좋지. I'm in your case. 전치사는 명사를 가져와. 접속사는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옵니다. 이 차이는 알고 있죠? 사실 선생님은 질문하는 말 이해돼요? 이해돼? 자, 아까도 by, ing가 와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동명사의 형태로 명사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저 문장 볼게요. Before you buy something.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여기서의 before은 전치사가 아니라는 뜻이야. 접속사의 before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얘는 접속사예요. 만약에 전치사로 쓰고 싶었다면 before buying something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Before buying something. 네가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했겠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너가 쇼핑을 가기 전에. 서진, 그럼 얘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다시, 전치사야? 접속사야? 크게 말해줘.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왜?
접속사로서 and before 뒤에 뭐랑 뭐가 있으니까 주어. 주어. 주어 어딘데? 얘 주어야. 동사는 어딘데? 오해 있잖아. 뭐 쇼핑. 네가 쇼핑 가기 전에 리스트 써라. 이해했어요? 확실해? 정말? 정말? 가기 전에 물어볼 거야. 전치사랑 접속사의 차이가 뭔지. 자, 마무리 해주죠. Don't buy. 세일 중일지라도 리스트에 없다면 사지 말아라. 응. 은근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가 그런다면,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세일 중이더라도 그것이 없다면 리스트에 있는 물건을 사지, 없는 물건을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 Then you will buy things in the spot.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가 즉석에서 물건을 사지 않게 될 것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너는 안 살 거야, 물건을 on the spot. 그 자리에서는 안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동아, 우리 강남 친구들 끝났습니다. 사과 부분 끝났어요. 자, 지금 뭐 하냐? 형상평가 마무리 해주시고 서연이는 형상평가 책정하면 돼요. 윤성, 형상평가 뭐 하라는지 알죠? 경화, 사과 본문 준비해 주세요. 본문 들어가자.